인천예술고등학교입니다. 학생 작품 전시회가 있어서 관람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학교 특유의 분위기와 감성이 느껴집니다. 이 낙서 보드도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 이제 학교를 둘러보고 전시회장으로 갑니다. 이곳은 인천예술고등학교의 예술관입니다. 제26회 학생 작품 전시회가 상상 감각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의 이름은 갤러리온입니다. 예술고등학교 예술관 건물이라서인지 디자인이 독특하고 다이나믹한 분위기와 천창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갤러리온 1층에서는 예술고등학교에 계신 교사와 강사분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시회 1층에서 갤러리온 지하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갤러리온의 지하 공간에도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총 71명의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상상 감각을 더하다는 주제에 걸맞게 다채롭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던 중에 학생들이 실제 실기 작업하는 모습을 전시회 관람 동선상에서 우연히 볼 수 있었습니다. 무척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